오랜만에 공격기 들어갑니다. 자이라 집중 공략 쉐 관통샷 쐈다. 배터리 관통될 뻔. 구독 좋아요. 제트보이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2020년 하반기 이달의 우수 게임 일반 게임 부문 수상작인 모바일 게임 로드 오브 히어로즈입니다. 우리 아실 분들은 아시는 그런 엄청난 갓겜 모바일 게임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터치 투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오, 기대되는데? 재밌어 보여. 와, 뭐야? 와, 더빙도 있어. 그럼 감상하실게요. 로드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라 믿습니다. 가라, 기사들이야. 우와, 가라, 기사들이야. 자, 영상을 다 봤고요. 이제 한번 캐릭터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구나. 남자 여자를 고를 수가 있네요. 자, 보시면 이게 남자. 더빙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있어요. 시작하도록 하지. 와, 여러분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남성으로 성별을 고르도록 할게요. 좋아요. 와, 깐지 보소. 영광을 위해. 오, 너는 누구니? 내 서포터인가? 와, 한 명 한 명 다 더빙 있어. 오스왈드 백작이 아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참. 그 전에 결제하실 협정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서류를 결제해야 되죠? 여러분들 계약서는 서명을 좀 잘해야 돼. 잘 읽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아, 닉네임이구나. 계약서가 아니라 윤두칠. 자, 결제 확인 들어가! 자, 당신 누구죠? 이분이 백작이라는데 근데 왜 이렇게 뭐 기사단을 이끌고 와? 혼자만 쳐들어오지. 이거 어디라고 저렇게 들고 오는 거야? 뭐야? 좀 재수가 없는데요? 이 왕 다리 코고 있는 거 봐, 나. 아발론의 군주님을 뵈요. 와, 여러분 더빙이 다 있어 캐릭터마다. 저분 이름이 오스왈드네. 오랜만이군, 백작. 크, 더빙 봐. 아리언실의 호위병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생각인가? 그니까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무슨 기사들을 저렇게 이끌고 와 호위병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는 않을지. 설마 배신? 아발론에는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하. 벌써부터 시작? 시작부터 배신? 인정할 수 없어. 시작부터 저한테 애송이라고 욕하고 시작하는. 한대 맞아야겠구만. 적당히 상대해주라. 가라. 저는 다리 꼬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다. 나도 싸우는 건가? 시간이다. 와, 전투의 시간이다. 뭐야? 기사단이 싸우네. 손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는데. 와, 잘했다. 여러분들 기사단분들도 더빙이 하나씩 다 있어. 오스왈드 백작, 반역은 용서할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래도 존댓말로 이렇게 예의 있게 지켜주시네. 예의 차려주시네. 대열을 갖춰라. 대열을 갖춰라. 그럼. 자, 공격할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일단 이 가운데 있는 파란 색깔 버튼 이분을 때리면 빵빵. 재밌는데? 타격감 있어. 때려봐. 빵 빵.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이 가운데는 왜 공격 안 해? 넓은 범위를 공격해서 쓰러지지 않은 적들을 넓은 범위 공격도 가능하구나. 오케이 오케이. 티브 스킬. 자, 이걸 누르시면 이제 충전 발사. 발사. 와, 이 캐릭터 마음에 든다. 자, 호위병 없습니다 이제. 아, 기고만장하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지금이다, 요한. 힘을 아끼지 말고 오스왈드 백작을 제압해라. 제압해라! 자, 버스트 스킬을 사용해서 가운데를 공격합시다. 빛의 힘이여. 폭주하라. 액츄얼리 버스터! 와우. 뭐니? 이 강력한 공격은? 까불지 마. 그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부르세요. 자, 체력 회복. 뭐야? 와, 필살기 봐. 권능을 부여하소서. 더빙이 너무 어울리는데? 와, 캐릭터 더빙이 너무 잘 어울려. 자, 캐릭터들마다 각자 개성 있는 필살기가 존재한대요. 가시고요. 들어가세요. 와, 여러분들 저런 부대장 같은 캐릭터들한테도 더빙이 있어요. 기가 막힌다. 한 남았는데. 소울을 공명시켜라. 소울을 공명시켜라. 체인버스트. 체인버스트로 모두 쓸어버리는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자! 체인버스트를 사용한 영웅을 선택해주세요. 공격과 대상 보스 체인버스트!
전략으로 돌파한다. 와 이거 뭐야? 우와. 이야. 흠똥 공격 같은 건가? 한 방에 그냥 죽어버렸죠? 이런 기술 숨겨두고 있을 줄이야. 여기 누가 그렇게 앞보고 덤비래요? 이렇게 실력을 키워왔어야지. 했는데, 그 녀석? 누가 이 사람한테 시켰나봐요. 일단 가둬라. 누구와 결탁했는지 가둬버려. 가둬버려. 이분 루인 이 사람 뭔가 관상이 배신자 관상인데 나중에 통수 치는 거 아니겠지?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샬롯은 누구야? 대지의 정령사 샬롯. 아카데미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일단 자, 샬롯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이렇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랑 같은 그런 기사로 싸우는 건가? 약간 캐릭터 생김새는 그거 같은데. 불 쓰거나 아니면 힐러. 로드의 정령사. 아, 대지의 정령사. 딱 봐도 스킬 모양새가 아이콘이 그거 같네요. 그쵸? 힐러. 딱 봐도 힐러 같아요. 바로 처리해버렸고. 기가 막힙니다. 와, 여러분들 심지어 이 강아지들도 더빙이 있어. 강아지가 아니라 늑대인가? 아무튼 여긴 뭐냐? 집주인이지. 오. 할 짓이 없어서. 그렇지. 비껴치기. 개 아프죠? 잘 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다른 보스들 데려와. 너무 쉬워. 로드, 나 무기가 좀 낡아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무기 바꾸나 봐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좋아. 무기 바꾸러 가봅시다. 보상 받기. 자, 무기를 주셨습니다. 누구시지? 누구신데요? 장나. 아, 장비 요정인가봐. 장비 요정 여러분들. 자,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이제 무기 탭을 하면 여기서 강화 버튼을 눌러서. 아, 5만원이 있네 나 지금. 성공. 와, 여러분 10강까지만 하자. 바로. 뭐야, 자동 전투도 있구나 이렇게. 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동 전투 키는 것도 있습니다. 버튼 누르기 귀찮으신 분들은 자동 전투 키워놓고 이렇게 캐릭터만 누르셔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로드, 말씀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리벨룬겐 대삼님 내 수인 한 명이 출현했는데 그 용맹 매우 뜨나다. 도적단이 아닌 그 수인. 아, 자유기사. 만약 로드께서 그를 영입할 수 있다면 전력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영입을 한번 시도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영입을 시도해보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과연 어떤 보스일지. 뭐야? 아, 얘는 그 아까 말했듯이 도적단이 아니라 참 기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 설득시켜서 우리 팀으로 끌면 괜찮겠는데? 귀엽고 그리고 저랑 캐릭터가 맞아요. 오, 센데? 전체 공격 좀 괜찮네. 분명 수도 근처에서 몇 번 배웠다. 뭐야? 그럴 듯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네가 두목이냐? 자유기사, 자유기사. 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뭐야, 진짜 싸워? 싸우는 거야?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싸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피가 너무 조금 나네. 끝내! 그렇지. 와, 이 캐릭터가 진짜 너무 세졌다. 레벨이 높으니까. 꽤 강한 도적이었어. 좋아, 좋아. 도적이 아니라 그니까 도적단을 토벌하는 수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친구야. 도적이 아니야. 자그마한 강아지 수인.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슈나이더라는 이 수인도 우리 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나의 기사로. 너무 귀여워요. 자, 슈나이더 체력 슈나이더라는 기사를 새롭게 영입을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맵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린. 이분 누구시지? 새로운 캐릭터 또 등장했는데? 장비 연성을 말하는. 장비 연성. 한번 볼까요? 장비 연성. 무료. 1회 연성하면 무료인데 뭘 만들어주는 거지? 좋은 거 만들어주나? 크리스탈을 옆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뭐야? 4성짜리 아이템. 자, 이걸로 이제 연성을 가끔씩 이용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와, 자, 새로운 영웅인 것 같아요. 이거에. 자, 봅시다. 오, 오스발드랑 같이 있네 이 캐릭터. 대화 한번 해보죠. 오스발드, 여기까지 올 줄이야. 얘가 누구지? 오스발드의 공모장. 얘가 시켰구나. 얘가 선동질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보스네. 끝. 아니, 너무 센 거 아니야?
당황했죠. 눈 커진 거 보소. 당황했죠. 굉장히 당황했죠. 이제 이 점령을 완전히 점령했기 때문에 점령 완료 떴고요. 다음 점령하는 건가? 첫 번째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맞아요, 로드. 맞아요. 대삼림 동쪽 플로렌스로 향하기 전에는 다음 점령 지역으로 향하기 전에는 중립 국가인 헬베티아가 있습니다. 맞아. 어떻게 하실 생각? 우리가 굳이 점령을 안 해도 되나 본데? 별일이 아, 여러분들 굳이 점령을 안 해도 평화롭게 지나칠 수가 있나봐. 자, 다음 맵 점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점령을 하고 싶지만 협력 그 중립 국가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평화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맹. 와, 뭐야? 이분이랑 이제 동맹 되는 거야? 동맹이니까 이제 그건 아니겠지? 같이 나랑 싸울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임명한다. 죽은 기사. 싸울 수 있는 건가 같이? 오, 싸울 수 있네. 같이 싸울 수 있구나. 우와, 개쩐다. 얘 불기능이다. 불속성이다. 다음 목적지 플로렌스 가봅시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자이라가 등장하였습니다. 아, 말론 다시 만났군. 부단장님 보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거나 플로렌스를 침략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 악물고 지금 덤빌 준비하죠. 그럼 뭐해, 우리한테 계속 지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강해졌을지 마지막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궁극기. 오랜만에 궁극기 들어갑니다. 자이라 집중 공략. 쟤 관통샷. 쟤 쐈다. 배터리 관통될 뻔. 궁극기. 뭐야? 자이라 뭐야? 개빡쳤어, 자이라. 자이라 개빡쳤어. 뭐야? 우와, 괜찮아? 몸부림쳐라. 와, 어둠 속에서 몸부림쳐라. 이야, 시시야. 우와, 개 멋있어. 우와, 다 숙이네. 우와, 우와, 개 멋있어, 미아일. 자, 포로로 수감되어 있던 기사 자이라가 독대를 청했습니다. 결심 뭐 했나 본데, 자이라? 야, 그대는 지금부터 나의 기사다. 그대는 지금부터 나의 기사다. 아이라도 이제 우리 영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플로렌스 지역을 점령하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끝까지 하셔서 여기 맵 어디냐, 여기 갈루스까지 한번 깨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드 오브 히어로즈 한번 진짜 설치해보고 해보세요. 진짜 재밌네요, 게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저희만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